방철수 선생님 아니세요? 금시초문인데 다른 사람인데? 세계화 나왔죠? 유전이 뭐예요, 선생님? 아빠 유전자가 잡종이야. 너희 엄마도 잡종이야. 이 세 명은요, 문외합니다. 잡종 이런 말을 얘가 못 알아들 수 있잖아. 죄송아. 네. 빡꽃 알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얘기할게. 만약에 너희들이 싫어한다 그러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옆에 이걸로 구레나루만 그리게 해줘. 너무 거슬려서 그래요. 그 유성이야, 무성이야? 수성이에요. 수성이 지워지는 거야, 안 지워지는 거야? 지금 그린 거야, 지금 구레나루? 아, 인정. 어, 선생님 오셨다. 오셨어요? 예. 선생님. 방정우 씨 아버님 아니십니까? 방철수 선생님 아니세요? 금시초문인데? 선생님. 아니 뭐 점이라도 그리고 내려주시지. 아니 우리 수석 선생님이랑 너무 닮았는데. 그걸 몰입한다고요? 새로 오신 행운을.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오늘은 저 유전. 아 유전. 어, 맨델의 법칙. 우선 흰 개와 검은 개가 결혼을 하면 어떤 색깔 개가 나올까요? 회색. 흰 개 또는 검은 개가 나오죠. 어떤 개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과목이니까 아마 흥미가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다. 좋다 좋다. 네. 유전이 뭐예요, 선생님? 우선은 형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검은색 개, 흰색 개, 쌍꺼풀, 단꺼풀, 네.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리고 이 형질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연구한 사람이 맨델입니다. 몇 년도에?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몇 년도에요? 맨델. 맨델이 아주 오래전에. 모르는 거 하나 나왔다. 맨델이라는 분이 처음에 연구를 했던 것이 뭐 사람이나 개가 아니고 완두콩으로 했어요. 아, 식물 같다. 식물이랑 동물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유전 형질들이 또 있었어요. 동글동글 표면이 매끄러운 완두콩이 있고, 그래서 맨델맨델에서 맨델인가? 약간 와 받았다 이거. 야 재정아 자꾸 이런 개그 터뜨리면 안 돼. 선생님 망치는 길이야. 근데 수학 시간보다 선생님도 지금 훨씬 더 유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와 진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네. 맨델맨델한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완두콩을 교배를 시키면 네. 어떤 콩이 나오는지를 연구를 한 거죠. 아버지도 유전자의 절반을 아이한테 물려주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 유전자의 절반을 아이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그게 한쪽 것만 다 100% 가져오지는 못하나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무조건 50대 50으로? 예, 무조건 부모님들 반반씩 이렇게 아이가 물려받는 거죠. 순종, 잡종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네. 순종이라는 거는 같은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네. 완두콩이 그 이쪽 절반도 맨들맨들한 형질, 이쪽 절반도 맨들맨들한 형질. 이렇게 있을 때가 순종이라 그래요. 아, 네. 그다음에 잡종이라고 하면 다른 형질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절반의 유전자는 맨들맨들한 유전자로 받고 나머지 또 절반은 쭈글쭈글한 형질을 받은 것. 그걸 이제 잡종이라고 그쵸, 하거든요. 잡종.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맨들맨들한 형질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맨들맨들한 그러니까 우성의 형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R로 표시를 하는데요. 네. 우성은 대문자 R이고 열성은 소문자 R로 표시를 합니다. 둥근 콩 중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순종 대문자 R. 대문자. R로 표현하죠. R. 소문자로 열성 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순종이겠어요. 잡종. 잡종이죠. 잡종. 순종, 순종. 아,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둘 다 같죠? 그러니까 순종이죠. 같으면 순종. 그리고 우성과 열성을 반반씩 갖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잡종. 이게 잡종. 이게 잡종인 거죠. 아. 네, 그렇죠. 자, 여기
둥근 완두콩 순종과 주름진 완두 순종을 만나면 몇 가지의 자식이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 저 좀 써도 될까요?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 네 가지. 정답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저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R, R. 아. 이렇게 해도 R, R. 이렇게 해봤자 R. 요 순서만 바뀌고 다 R, R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잡종밖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해보죠. 네네. 아버지는 물려줄 수 있는 유전자가 뭐죠? 대문자. 대문자 R. I 유전자의 절반은 항상 대문자 R밖에 없어요. 네, 맞아, 네. 맞아. 그다음에 여기 어머니는 이쪽을 물려줘도 소문자 R. 네. 이쪽을 물려줘도 소문자 R. 소알. 소문자 R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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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몰라. 한계성. 아직 몰라. 끝나는 거 아니야. 반전은 없습니다. 한 종류밖에는 없어요. 여기가 어버이. 네. 여기를 잡종 1대라고 해요. 만약에 잡종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뭔가 섞인다. 네.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진경이 누나 답이 나오는 거 같은데? 절반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버지는 앞에 거를 주는 경우에 대문자 R이잖아요. 네. 어머니도 앞에 거를 준다고 하면 또 대문자 R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걸 아버지가 주면은 대문자 R. 어머니는 뒤를 준다고 하면 소문자 R이죠. 아빠가 뒤에 거를 준다고 하면 소문자 R. R. 앞에를 어머니가 주면 대문자 R. R. 그다음에 두 분 다 소문자 유전자를 준다고 하면 소문자 R이죠. 순서는 달라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사실 중요한 거는 형질이 둥그냐 아니면 주름지냐잖아요. 네네네. 네네. 이 경우는 뭐 당연히 둥근이고 네. 이쪽은 주름지고 주름. 그런데 이 둘이 만났을 때 둥근 것이 우성이라고 했죠. 네. 바깥으로 보기는 이 순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잡종이나 구별은 안 갑니다. 형질로 보면 여기는 둥글죠. 둥근 거. 네. 잡종 2대는 여기 형질은 어떻게 써요? 둥글죠. 그 다음에 둥글어요. 이거 역시 둥글어요. 여기는 얘도 둥글어요. 또 둥글어요. 그 다음에 쟤만 주름지구나. 주름지죠. 네. 잡종끼리 만났을 때 75%가 4개 중에서 3개는 둥글고 네. 4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주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성 열성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예, 그렇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데 사람도 유전 법칙은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보면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 있잖아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쪽이 우성일까요? 쌍꺼풀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쌍꺼풀 있는 게 우성 아니에요? 우성이 좋은 거고 열성이 나쁜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형질로 표현되는가 그거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아, 이거 동 굳는 방법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이 정도 원칙을 아셨으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둥근 완두 잡종 1대끼리 야, 1대끼리지? 아닌데? 잡종 1대끼리 짜증나. 볼 게 없어서 이 오빠 걸 보고 앉았어. 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600개. 아니, 267개는 어떻게 나온 거고 2,400개는 왜 늘어난 사람이 있다. 형, 농사를 어떻게 지은 거예요, 형? 어떻게 600개가 나왔죠? 지금 칠판에 다 적혀 있잖아요. 둥그란 거, 주름진 거 하나 있었잖아요. 75% 확률로 둥그런 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800개 곱하기 0.75. 네, 그러면 600개. 어떻게 267개가 나왔죠? 선생님, 저 이런 분위기에선 설명 못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대로 아시면 네. 정답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 세 종류긴 하지만 네. 이런 경우가 네 번 중에서 한 번, 이런 경우가 네 번 중에서 두 번, 그다음에 이 경우가 네 번 중에 한 번인 거죠.
또 두 번째로 착각한 것이 유전 형질이라는 것이 네. 둥근 것이 우성이니까 전체 완두콩 4개가 있다고 하면 네. 3개가 둥근 완두콩 아니겠어요? 아 이제 진짜 이해돼. 근데 이거 아직 진짜 문제 아니죠, 선생님? 예행 연습이죠? 예, 그렇죠. 아, 다행이다, 역시. 평소에 쌍꺼풀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20살 제나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가 뭐가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오빠도 쌍꺼풀이 있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고 좋은 편지를 쓰신 분한테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나에게 제나 씨, 김동현입니다. 맴델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친자가 맞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은 잡종 1대에서 잡종 2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 확률로 당신은 무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나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거 성의 없게 이렇게 막 긁어서 무슨 전지하면서 편지 날라온 것도 아니고 너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Dear Jenna, 일단 너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 아 좋다. 아빠 유전자가 잡종이야. 너희 엄마도 잡종이고. 두 분 모두 순종이셨다면 너도 돈 굳었겠지. 넌 3분의 1의 확률을 가진 너희 가족 중에 제일 소중한 유니크한 아이야. 순종이야. 걱정 말고 일단 200만 원을 준비해서 포에버 성형외과를 가서 유전자를 뛰어넘으렴. 너희들은 잡종 2대란다. 너는 이 유전자 형질이어서 쌍꺼풀이 없단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제나한테, 20살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 잡종 이런 말을 얘가 못 알아들 수 있잖아. 투 제나. 제나야, 요즘은 무쌍이 대세야. 김연아, 김고은, 박소담을 보면 알겠지? 야, 진짜 이 오빠 하나도 이해를 못 진짜. 진짜 오늘 이 시간 진짜 배운 게 없네. 설명은 약간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뭐야? 예. 개치잖아요, 개치.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배치는 제일 설득력 있는 분한테. 이게 뭐야? 아예 그냥 접지 말 걸. 저렇게 할 걸.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